읍소로 잘 배워봤는데 네. 아,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읍소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연신내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모기가 저렇게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작업하기 전까지 네.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땅을 미리 사놨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잠금을 치고 소유권 바뀌면서 근데 저는 잠금 치기 전에 미리 멸실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대지인 상태로 좀 오래 있다가 최근에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한 거고요. 지금 착공 신고 난 지는 한 2주 정도 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는 일주일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요거는 무슨 단계예요? 공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을 올리는 건축하는 진짜 실제 건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축을 하려면 그 땅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단단하게 좀 다지기 위해서 토목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목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네. 그래서 토목과는 다리를 논다거나 댐을 뭐 설치한다거나 그게 토목공사고 건축은 정말 건물을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이 지대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단단하게 다져줘야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노후주택이 있어요. 노후주택이 좀 높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을 파게 되면 노후주택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파보니까 땅을 막 파니까 밑에 물이 막 올라와요. 뭐죠? 무슨 지하수가 흐르는, 그러니까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수맥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 찰랑찰랑하면 거기다 그냥 건물을 지어버리면 안 되지. 그 모래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 땅을 파서 홀을 파가지고 홀을 파서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돌돌돌 말아서 기둥을 심는 거예요. 아. 기둥을 심어서 그 땅바닥에 좀 물은 땅을 좀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도 그 건물로 인해서 옆에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토목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홀만 심어도 그게 단단하게 돼요? 전체 이 그렇죠. 원래는 그냥 이런 이슈가 없으면 흙막이 공사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흙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뭐지? 판 같은 것만 대고 땅 파고 바로 하거든요. 일반적인 거랑 다르게 거기다가 이제 홀을 심어서 쇠파이프를 박는다고 생각합니다. 쇠파이프를 박아서 좀 더 단단하게 한다. 큰 트럭 장비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홀을 파는 거죠. 이렇게? 네. 스크류바 같은 게 네. 홀을 한 5m까지 파요. 5m까지 파서 우리 철근 있잖아요. 철근을 이렇게 스크류바처럼 말아가지고 철근을 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철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죠? 네? 싸우는 거 아니죠? 저분 원래 저래요. 아, 현장에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 전봇대 같은 거를 바닥에다 심은 다음에 땅을 좀 단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그 롯데타워잖아요. 네. 롯데타워가 그 125층까지인가 이렇게 건물이 서 있으려면 땅이 엄청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석촌호수도 있고 섬이잖아, 섬. 그래서 뭐 땅이 거기도 무르니까 그 롯데타운 어떻게 했냐면 지름이 1m 그 다음에 길이가 30m 짜리 쇠파이프를 100개를 심은 거예요. 거기다 엄청난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처럼 거기다 딱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야 건물이 뭐 1mm라도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밑에가 바로 그냥 흙이나 진흙인데 거기에 건물을 실어 올려버리면 이게 건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울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토목공사가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1호기랑 2호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1호기랑 2호기 필요가 없었던 필요가 거죠? 없었어요. 그럼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 들죠. 한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요. 플러스 3천. 네, 플러스 3천. 이거를 CIP라고 하는데 CIP? 이 공사를 할 때 건축허가 받을 때 이 토목 공사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지 CIP로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알려줘요. 아, 우리한테요? 네. 건축주한테? 네, 건축주한테. 그래서 이 현장은 CIP로 해라. 이렇게 이제 허가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CIP 도면을 다시 짠 다음에 이제 굴토 작업을 이제 하는데 아, 공사 기간도 한 달 정도 더 걸리고. 그럼 물이 나올 줄 알고 있었겠네요? 구청에서 알려줬으니까? 원래 이제 CIP 하라고 한 이유는 저쪽 그 뒷집 때문에. 아, 저것 때문에? 네, 뒷집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홀을 팠더니 마침 물이, 또 물도 나오고 뭐 이왕 한 거 잘 된 거죠. 그래서 1호기랑 2호기는 그런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냥 건축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땅 파고 그냥 판으로 흙이 넘어지지 않게 그냥 흙막이라고 해서 흙판만 하고 바로 이제 매트 치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땅도 그렇고 옆집에 노후주택도 많다 보니까 좀 CIP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표님 원래 되게 빡빡하게 굴렸잖아요. 1, 그쵸? 2호기는 네, 네. 근데 이렇게 3천 들어가고 네. 공사기간 한 달 플러스 되면 네. 읍수해갖고 영끌해서 하면 그쵸. 이거 눈앞이 깜깜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버퍼를 두는 것도 있고, 이거를 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끝나고 3천만 원 추가되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임대인 들어오면은 지급하는 거고, 그 시공사랑 저랑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거지 당장 내 주머니에서 3천이 바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수익 보는 거에서 조금 3천이 줄어드는 거지, 당장 현금 흐름에 있어서 이미 뭐 공사 시작했는데 3천 안 주면 안 할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흘러가는 건 문제 없고,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다 세팅했을 때 내 수익이 그만큼 좀 낮아진다는 건 있는데, 이 정도 변수는 사실 뭐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상수처럼 넣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저도 네. 버퍼를 한 5천 정도는 넣긴 해요. 왜냐면 또 옆집에서 이제 강성 민원이 들어오면 진짜 담벼락도 다시 세워달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시공사도 그냥 공짜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건축주도 이제 일부 부담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저긴 세워달라고는 안 할 것 같다. 멀쩡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경계선에 딱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공사하다 보면은 아마 크랙도 가고 담벼락이 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 다시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차피 이 담벼락을 세우면 이 담벼락 자체가 우리 집이랑 경계도 되는 거니까, 그 담벼락을 새로 했을 때 뭐 이 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있거든요. 심은 다음에는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은 다음에 또 저거? 거기다가 또 철근을 해요. 스퀘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트 친다고 하는데 기본 딱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밑에 뿌리를 박고 쫙 이쁘게 딱 바닥을 이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거기에 올리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봐도 그쵸. 뭘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맡기는 거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근데 토목 감리가 있어요. 그 토목도 그냥 시공사가 와가지고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쇠파이프를 어떻게 박아라는 게 설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 설계대로 하는지 또 감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감리가 구청에다가 이걸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서를 쓴 다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아, 의무예요? 네, 의무예요. 그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그 감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구청은 바쁘고 이제 그런 거 볼 줄 모르니까 설계사한테 그런 거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너 똑바로 안 하면 면허증도 날라가고 뭐 징역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 하는데 이제 감시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상호적으로 보완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소음이 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옆에도 주택가? 네. 뒤에도 주택가? 그쵸. 여기도 네. 구옥, 네. 썩빌. 맞아요. 단독주택?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빌라죠. 이쪽도 네.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 상태면은 오히려 다 설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양해를 구한 거죠, 미리. 아, 양해, 휴지로? 그쵸. 휴지로 해서 싹 다 돌리고 공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에는 안 하고 평일에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겠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정해진 공사 시간 이외에 야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 일요일 날 한다거나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도 제재를 가하죠. 고쳐줄 만한 거 많이 있네요, 보니까. 많이 있어요. 공사를 한번 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됩니다. 다 그런 거예요. 구청들도 이거 땅 파면 나중에 여기 수도관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지 뭐 가스도 들어가지 하잖아요. 그럼 요 밑에 가스관이나 이런 게 다 지하에 매립돼 있거든요. 그럼 이 건물 다 지으면은 그 인입이라 그러는데 수도관이랑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또 우리 서울 상수도관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땅을 파야 되거든요. 또 땅을 파면은 이 도로 포장도 다 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도 이거 포장 다시 하라 그래요. 이왕 판 거 인입도 하니까 이 주변에 그냥 콘크리트 이 도로 이것도 콘크리트도 다시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 앞에는 또 도로가 또 새 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도 이왕하는 거 좀 더 하라고. 그럼 그 인입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하는 그쵸, 거예요? 이 1단계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쵸, 우리 거는 밑에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 거랑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메인이랑 그거랑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죠. 저기 철근을 아까 홀을 5m를 저걸 파서 철근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철근을 원래 저렇게 곱게 펴져 있는 거를 기계로 저렇게 똘똘똘 스크류를 말아버린 거예요. 저렇게 마른 거를 홀을 파서 쇠파이프를 철근을 그래다 심는 거죠. 심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전봇대처럼 아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쇠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H빔이라고 하거든요. H빔 맞아요. 네. H처럼 생겨서 그것도 철근도 하고 H빔도 박아서 아예 완전 견고하게. 비가 오면은 공사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할 수 없는 공사가 있는데 그 실내 공사 같은 건 비가 와도 하죠. 안에 실내 내장 공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장에 뭐 좀 방수 공사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비 오는 날은 피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건물이 올라갈 때 장마철에는 공사가 늦어져요. 네, 비가 계속 오니까 그 외벽 붙인 다음에 실리콘을 쏠 때도 좀 마른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꾸준히 오는 시점에는 공사가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현장 소장이 판단해서 계속 공사할지 말지는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비 오는 날에 그 산업안전공단에서 불시 점검 나와요.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 나는?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는 잘 썼는지 안전 규정 잘 지키고 있는지 공단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이건 또 구청이랑 별개예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지금 불시에 점검 와가지고 1, 2호기 때는 없었어요? 1, 2호기 때는 없었어요. 아까 후랭이님이 오시면서 신축 오피스텔이랑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보통 한 5평 정도 하거든요. 이제 거기는 경비원도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있고 하니까 여기랑 더 가깝고 근데 사실 거기도 임대료가 또 그만큼 높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랑 경쟁을 해가지고 공실이 안 나게 하려면 저는 되게 넓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한 8평 정도로 하거든요. 8평. 8평이면은 거의 원 투룸이 거의 10평부터 투룸이 시작되거든요. 요건 1.5룸이고. 그러니까 거의 원룸 중에서는 가장 넓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넓게 하고 근데 여기랑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과잉에 대한 거는 걱정 없으세요? 근데 오피스텔이 새로 생겨도 거기보다 넓고 거기보다 싸니까 오피스텔에 좀 좁더라도 좀 비싼 돈 주고 오피스텔 가는 수요도 있는데 조금 거기 가격보다는 가성비를 또 찾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낮더라도 좀 넓고 여기랑 조금 멀더라도 이런 데를 또 찾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맞는 수요들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그래도 역세권인데 땅값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은 도로가 넓잖아요. 네. 도로가 그러다 한 이 정도면은 한 6m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땅이 이쁘게 나온 게 쉽지 않거든요. 땅 찾는 게 어려워서. 그러면 얘도 이런 상태였습니까? 이거보다 더 노후였어요. 아, 더? 그냥 1층짜리. 71년도인가 지어진 걸로. 얘는 3층짜리. 얘는 그쵸. 2층짜리. 그쵸. 요거는 1층짜리. 이건 완전 1층짜리. 단층.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었겠네요. 그쵸. 그럼 이걸 파시는 분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파신 거예요? 노부부였는데, 이제 한 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진짜 딱 그 사례네요? 그때 네. 인터뷰 때 말씀하셨던. 네, 그 사례 이거예요. 첫 번째 것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식분들이, 아파트로 모시려고 그냥 파시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매트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골조가 올라가요. 골조에서 뼈대가 건물에 틀이 이렇게 올라가서 골조 올라가는 것만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골조가 이렇게 층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 단열,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저 현장에 이렇게 와보니까 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해야 된다. 아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 현장이 그 내가 운영하는 거고 내 소유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대하는 마인드가 달라져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또 네, 그렇죠.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읍소. 여기가 읍소. 바로 읍소 3호기입니다. 아까 산업안전공단 나왔을 때 네. 현장 소장님이 읍소하잖아요. 뭐 체크하지 말라고. 사진 좀 그만 찍으라고. 읍소를 위임한 거지. 그래서 네. 건축주가 가만히 건축주가 있어야 되는구나. 건축주가 읍소해야 소장님이. 그렇지. 그래야 시공사도 읍소를 하는 거지.